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전 내내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네, 손서구입니다. 네, 코스피 상황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12.93포인트 하락한 2330.15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뒤에 장 초반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전 10시쯤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개인들이 3천억 넘게 매도에 나서면서 11시쯤에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등이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0.79포인트 하락하며 73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특히 이 오전 중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환율 문제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부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이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80전 오른 1,301원 2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이 됐죠. 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5%, S&P 500지수는 0.13%, 나스닥지수는 0.15% 각각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후퇴했습니다. SBS 비즈 손성우입니다.